전체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 가지만 이런 세대들을 위한 주택 공급 자체가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암생활은 1인 청년들을 위한 사회 주택으로서 만들어낸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암생활 운영기업인 아이부키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부키 대표 이광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현재 안암생활의 입주자 세대 현황과 그리고 세입자분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기는 총 122세대의 그 1인 세대, 청년 1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입주는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고 56세대의 특별 모집 콘텐츠가 있는 청년들을 모집을 했고 나머지 66세대는 일반 청년들이고요. 만족도라고 하면 아직 뭐 본격적인 만족도 조사가 된 건 아니지만 일반 주택에 비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커뮤니티든 뭐 창업이든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다른 주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그런 만족도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암생활의 최대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이거 소개해 주셔야 하잖아요. 네네. 그게 최대 강점 중에 하나죠. 네. 여기는 시세의 45% 수준. 그러니까 주변 신축 원룸, 신축 오피스텔에 비해서 반값 이하의 지금 임대료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보통 평균 한 100에 30만 원 수준입니다. 보증금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게 또 큰 강점이죠. 그 정도 월세면은 제가 이 안암생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이제 목교가 있어서 과거에 이 동네 월세 수준을 좀 알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월세가 거의 500에 30, 35 이랬었습니다. 그럼 지금 안암생활에 책정된 월세가 거의 시계바늘을 20년 전으로 거꾸로 돌려놓은 것 같은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굉장히 큰 혜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좋은 시설을 실제 입주자들한테 공급하기까지 기획부터 뭐 개발과 그리고 입주 이후에 그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뭔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모든 개발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몇 가지 그 중요했던 난관들 좀 짚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일단 가장 큰 특징, 가장 두 가지 큰 특징은 이게 용도가 변경이 됐다는 거고요. 예. 이제 비주택, 주택이 아닌 거에서 주택으로 변경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LH와 같은 공기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한 그 임대료가 가능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비주택에서 주택으로 바꾸는 과정 자체는 사실은 뭐 공사 기간 자체는 거의 뭐 행정적인 절차까지 해서 한 6개월 남짓 걸렸는데 예. 실제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기간까지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서치까지 하는 어떤 그런 단계까지 하면 거의 2년 가까이 걸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기획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예. 굉장히 트라이를 많이 했죠. 이것저것 예. 저희가 호텔을 실제로 실사를 하고 예. 호텔주를 만나고 뭐 한 그것만 한 20개의 호텔이 넘거든요. 2년 동안. 그래서 가능한 호텔을 찾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예, 예. 이 호텔이 그 2년간의 그 노력 중에 마지막 최후의 결실이 됐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기획 단계의 그 어려움도 또 있었을 것이고 요즘 들어서 우리 대표님처럼 이러한 이제 안암생활과 같은 유형의 그 사회적 주택이나 아니면 뭐 청년주택을 비롯한 이 공공성격이 이제 많이 들어간 이제 주택을 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그 움직임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민간 방식의 뭐 PF 조달을 통한 뭐 건축도 뭐 기존에 이제 많이 행해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건축의 이제 방식과 지금 이 결과물을 만들어낸 안암생활과 같은 이러한 공급의 방식이 대표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좀 짚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그 리모델링,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한다는 것이 기존의 건축물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주택으로 리모델링 짠 하고 나타나는 그 리모델링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큰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사업 기간이 짧다, 예. 공급이 신속하다, 그리고 예. 입지적인 어떤 장점이 있다, 호텔이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도 굉장히 선호하고 예. 민간도 사실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예. 저한테도 몇몇 자산운용사가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좀 기획을 같이 하자 이런 그 컨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공도 원하고 특히 이제 그런 원하는 그 기저에는 수요층이 좀 넉넉하다. 1인 세대, 예. 1인 세대의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면 그 아주 최적의 입지에 그 1인 세대가 입주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니즈가 충족돼 있기 때문에 예. 이런 프로젝트는 다양한 공공이나 민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충분히 개발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또 이제 기초로 해서 앞으로 이 아남생활과 같은 유형의 그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개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도적인 역할을 하신 거니까요. 그런 분들에게 좀 조언을 드리자면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사실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 이걸 만드는 인허가를 받고 상품을 구성하고 용도 변경을 인허가를 받고 하는 어떤 예. 그런 시행 단계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운영 단계가 또 결합이 됐어요. 그렇죠. 저희는 이걸 그 용도 변경을 완료시켜서 LH에 매각을 한 다음에 다시 운영을 위탁을 받는 마스터리스를 하는 그런 예. 그 과정이 일체 과정이 다 결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운영을 염두에 둬서 꽤 신경을 써서 만들게 됐던 거고 특히 이런 공유 공간도 전에는 지하에 거의 쓰이지 않던 공간이었거든요. 그렇죠. 호텔에 쓰이지 않던 공간을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쓰기 위해서 지하의 느낌을 최대한 걷어내기 위해서 뭐 슬라브를 이렇게 걷어낸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라서요. 예. 그래서 이런 비주택을 주택으로 바꿀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은 결국은 운영까지 고민해서 예. 그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그 앞으로는 기존에 이제 시행사들이 액션을 취하는 것처럼 뭔가 딱 만들고 분양해서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들의 니즈를 얼마나 잘 반영해서 운영까지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까지 해야 앞으로의 그 부동산 시행의 트렌드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지원, 뭐 작은 측면에서 뭐 정책적인 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도적인 지원도 받겠지만 그만큼 단순히 지어서 분양으로 끝나는 그런 상업적인 마인드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이후에 정말 그 목적에 충실한 운영까지 이끌 수 있는 뭐 일종의 철학을 갖고서 이 사업에 임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부연을 드리자면 그 사실은 부동산을 우리가 지금까지 대하는 방식이 보면 그 분양 방식인 게 그 소비자 층이 주로 이제 그 40대, 50대의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층이었는데 그렇죠. 청년 1인 세대들은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니즈하고는 약간 별개다. 사용하고자 하는 그렇죠. 사용이 훨씬 더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사용자들의 니즈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이냐는 이것을 그 팔기 위한 그 기획이 아니라 이것들을 사용을 위한 포커싱을 해야 되고 예. 사용은 청년 세대들의 그 주택의 사용의 니즈는 훨씬 더 다양할 수가 있다. 풍부할 수가 있고 그것들이 훨씬 더 트렌디한 것이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는 훨씬 더 기존의 그 주택 기획과는 차별화되는 어떤 기획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 이제 아남생활과 같은 이 개발을 생각하고 계신 이제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선도적인 모델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표님, 서울에는 주거비 때문에 시름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을 텐데요. 예, 이런 아남 생활과 같은 유형의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이런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공유 주택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그 뭐 한 방에 뭐 두 명, 세 명 이상 거주하는 공유 주택.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방을 쪼개서 그 공유주택을 만들어서 상품을 공급하는 민간 기업들도 지금 많아지고 있고요. 지금 공공처럼 지금 LH나 SH가 적극적으로 지금 이 영역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SH나 LH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조건 공고가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잘 주시하다 보면 앞으로 특히 올해도 저희가 이런 유형의 아남생활 같은 주택을 제가 볼 땐 하반기에는 한 최소한 10건 이상은 아마 LH에서 공고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끊임없이 계속 주시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일단 민간 기업들도 그 공유주택이라고 해서 아주 그 기획된 상품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만 검색해도 굉장히 많은 상품들을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아남생활과 같은 그 유형의 그 주택을 기획하고 지금까지 최종 그 운영까지 담당을 하고 계시면서
선도자로서 이제 축적된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시행착오를 겪으셨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이 정책과 맞물려서 돌아갔던 부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이 정부 정책의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보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 정책과 맞물려서 돌아가긴 했지만 정책을 움직인 측면이 좀 더 크긴 해요. 예. 이게 2년 동안 저희가 손가락만 빨고 있었던 건 아니고 수동적인 게 아니고 선도적으로 예. 이끌어 나가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그 법적인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예. 2년 동안 사실 안 됐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사실 아남생활은 좀 운이 좋았던 게 그전에 원래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인허가를 받았던 것이 예. 다시 그 호텔로 이제 인허가 바꿔서 운영되다가 예. 다시 이거를 그 공유주택으로 지금 예. 바꾼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했는데 일반적인 호텔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것들이 워낙 많았는데 아남생활의 사례를 통해서 사실은 LH나 SH가 적극적으로 그 정책적인 협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 굉장히 많은 정책이 지금 그 바뀌고 있고 예. 앞으로는 호텔이나 이런 비주택을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예. 그럼에도 뭐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막 바꿔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바꿔주기를 바라는 건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특히 이제 뭐 용적률 인센티브 받은 거라든지 예. 뭐 주차장이 좀 모자라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다 뭐 해결이 가능한 수준까지 되고 있어서 충분히 뭐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그 기업들은 뭐 준비를 하실만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리모델링 과정에서 용도 변경이 가해질 경우에 그 용적률 특례가 과거에는 없었던 제도인데 우리 이 대표님처럼 아남생활과 같은 유형의 이제 주택을 개발하고 이제 진행을 해오는 과정에서 좀 보수적이었던 그 정책 법률도 좀 이제 개선이 되어 왔지 맞습니다.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중요한 말씀 주셨고요. 또 우리 김 기자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네. 오늘 아이부키 대표님께서 수요와 공급 입장에서 필요한 중요한 말씀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인터뷰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부동산 시행 영역은 훨씬 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휴머니즘 기반의 어떤 그런 부동산 시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5년에서 10년만 지나도 굉장히 많이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